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양의 정석 시간이 왔습니다.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이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채장액이 아닌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추가 모집. 그러니까 1차 모집에서 미달이 됐다 이 얘기죠. 근데 추가 모집을 하는데 누구만 해당되냐? 결혼한 지 2년 이상, 그러니까 혼인 신고한 지 2년 이상이 되고 7년 미만이 된 신혼부부들, 그리고 자녀가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와 애들, 엄마와 애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한부모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약이 아닙니다. 그래도 신혼부부 추가 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좀 봐서 공부도 같이 할 겸 하면 좋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 신혼 희망타운 들어가는데 화성시 동탄 2신도시의 A104블록에 들어갑니다. 동탄역에서는 조금 멀지만 55제곱미터가 2억 7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30년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최대 70%를 대출을 해줘요. 70%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 최고 좋은 55제곱미터를 대출을 70% 받고 한다 그러면은 내 돈 9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취득세까지 다 내고도 끝낸. 그런데 얘가 분양가가 평균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하니까 여기 당첨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억은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배 장사를 할 수 있다. 신혼부부, 이거 의무 그 입주 기간도 있는데 그것만 딱 챙기고 애들 낳고 조금 클 때쯤 돼서 이사 딴 데 가본 데 팔고 그러면 두 배 장사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자리다. 우선 이 신혼 희망타운 이 입지가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동탄역. 근데 지금 여기 요쪽에 이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동탄역 SRT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SRT 어디로 가요? 어디? 아이씨, 강남 수서역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강남역으로 가는 거야. 가서 수서역에서 3호선 갈아타면 돼. 그 다음에 앞으로 GTX A노선 들어올 거고 또 인동선, 인덕원. 인덕원이 어디냐면은 안양하고 과천하고 사이 경계선 있는데 인덕원에서 출발해갖고 수원 장안구 한일타운을 지나서 그 다음에 동탄까지 내려가는 인동선도 앞으로 건설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동탄 신도시 안에 또 트램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통이 조금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입주하고 한 3년 4년 살다 보면 교통이 허벌나게 좋아진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2억 5천 2억 7천이지만 곱하기 2배 정도는 된다. 신혼부부 내 돈 9천만 원 들여갖고 2배 남기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9억이 하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때까지 받으면 올라간 금액 다 내 거 땡 잡는 거죠 뭐. 이 주변에 지금 시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신혼 희망타운이 어디냐면 여기인데 동탄역이 여기요. 그러니까 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이제 동탄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트램라인이 건설이 되면은 그걸 타고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혼 희망타운이 24평 기준으로 최고 비싼 거가 2억 7천 정도.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 정도 선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거 얘가 지금 매매되고 있는 시세가 얼마냐면 32평 기준으로 7억 7천만 원. 그러니까 평당 2,400만 원 꼴인데 그렇다면 여기 24평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당 2천만 원 꼴은 될 거다. 그러면은 안 돼도 1,100만 원에 분양받아서 2천만 원 정도면 두 배는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방송해드렸죠? 동탄 해리엇. 분양가가 37평형, 여기는 큰 평수가 있는데 1,500이에요. 1,500. 그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거의 뭐 두 배 뻥튀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요 B를 보면은 여기
동탄역에서 가까운 곳. 지금 이 거래되는 시세가 3.3제곱미터 평당 3,100만 원꼴이에요. 엄청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맨 끝에 있지만 요 바로 옆에가 뭐냐면은 골프장이 골프장. 조망도 좋아. 1,100만 원 선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 특별 공급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 예, 추가 모집은 점수 따지는 거죠. 예. 자, 여기 희망타운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분양가가 싸다. 그 다음에 서울로 갈 때 동탄역에 SRT 이용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인동선이 개통이 되면 안양 예? 이쪽으로 과천 방향 예,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 또 이 동탄역 주변에 보면 상업시설 또 백화점 이케아 이런 것들에서 편의시설 잘 돼 있죠. 그리고 동탄역 주변으로 뭐가 있어요? 테크노밸리 있어. 그러니까 우선 동탄역이나 오산이나 평택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 못한 사람 그리고 현금이 9천만 원 정도 있는데 내 집 마련 못하신 분 여기 신은 희망타운 추가 모집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공급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거의 한 300세대가 넘어요. 350세대 정도 됩니다. 예, 추가 모집에서 경쟁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쪽 단점도 있죠. 이동탄 신도시는 규제지역이야. 규제지역.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6년이 된다.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3년 걸려있고 거주 의무기간 3년. 그러면 나 거기 들어가서 3년 살아야 되네. 그리고 입주이 준공나고 입주 지정일로 딱 지정되면 90일 이내에 입주를 해야 돼. 그죠? 의무기간이 3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양권 전매 6년 그러는데 그럼 3년 살고 6년 그럼 3년을 더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다. 분양권 전매는 언제부터요? 계약을 한 날로부터 6년. 그러니까 한 2년 반 3년쯤 되면 그때 이제 입주하겠죠. 그러면 3년은 날라간 거고 3년 정도 거주하면 되는 거고 다 합쳐서 분양권 전매 6년이니까 3년 거주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도 있지만 9억까지는 안 올라갈 거니까 1세대 1주택자라면 9억 이하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 오케이? 그럼 다 될 거야, 돈이. 거리가 좀, 이 동탄역과는 좀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돈이 되는 거야. 그리고 9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신혼부부. 신혼부부인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추가 모집이라서.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입지적으로는 좀 불편하다. 동탄역 쪽보다는 투자 가치는 조금 낮은 편이다. 그래도 9천만 원 현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고 2억 5천, 2억 7천 주고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또한 즐거움 아닌가? 예? 그죠? 자,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예, 신혼부부. 기본 요건. 혼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예요. 혼인 기간이 7년이라는 거는 혼인 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예비 신혼부부도 해당이 되죠.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공고일로부터, 공고일이 언제예요? 5월 18일. 5월 18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 사실을 뭐로 증명해? 혼인 신고한 걸로 증명하잖아. 그죠? 혼인 신고.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 뭐 손잡고 다니면 되냐? 그건 아님. 애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님. 예, 서류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 혼인 신고한 걸로. 그 다음에 아까 저도 말씀했죠.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만 7세 미만의 6살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나 엄마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된다. 예, 예비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예,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가 신청을 하고 자격 검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 다 무주택 세대주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은요 급해요. 급해. 접수가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29일 17시까지만 접수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국감정원 청약홈 들어가면 안 됨. 거기서 안 함.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LH 청약센터입니다. 예, 당첨자 발표가 6월 8일
그 다음에 계약은 8월 3일 날부터 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부하고 수익 공유형으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 70% 계산해보니까 9천만 원이 조금 안 됨. 근데 9천만 원 정도면은 취득세까지 해서 다 낼 수 있음. 아, 이사비? 아, 이사비는 친정 엄마가 대주든지 시엄마가 대주잖아. 내 집 마련했다고. 안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출 기간이라다 비율, 자녀 수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니까 공고 내용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가 얼만큼이냐? 여기가 총 1,171세대인데 이번에 추가 모집이요. 초과 모집 347세대. 작은 거 46제곱미터가 65, 그 다음에 55제곱미터가 282세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347세대 정도 들어가니까 일단은 동탄 신도시나 이동탄 신도시, 그 다음에 오산, 그 다음에 분당이나 광교, 수원, 그죠? 평택까지. 예, 이쪽이 직장이면서 신혼부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된 사람, 그 다음에 7년 미만인 사람,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예, 거기는 이제 기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얘기는 벌써 1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 한번 모델하우스 보시고 현장에도 한번 가서 보시고 청약 넣는 거 좋겠습니다. 예, 46제곱미터가 2억 1000에서 2억 2500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넓은 거 예, 전용 55제곱미터니까 예, 전용 18평이죠. 59가 18평, 55니까 15평이에요. 15평이면 방 두 개, 거실 있고 베란다 확장하면 좀 커지겠죠. 적어도 17평 정도는 나올 거예요. 상당 예,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최고 비싼 게 2억 7천 정도 예, 이렇게 되니까 2억 5천, 2억 7천 예, 대출 70%까지 해주니까 내 돈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면은 웬만한 거는 다 살 수 있다. 이참에 신혼부부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공급이 있는데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는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우선 공급인데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화성시, 여기 동탄은 화성시죠.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 그 다음에 서울, 인천 포함해서 수도권까지 50% 이렇게 합니다. 분양권 전매자는 6년, 재당첨 3년, 금지, 거주 의무기간 3년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집에서 3년 살다 보면 애가 2명 늘 수 있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1년 안으로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을 했고 6회 이상 예, 납입을 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인데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했어야 되고, 여기도 모두 다 소득요건이 있죠. 예, 소득요건하고 특히나 이 재산 예, 보유도 이, 충족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단계 우선 공급. 예, 여기 보면은 가구 소득도 있고 해당 시도 거주 여부, 그다음에 청약 종이 납입 정도 이렇게 다 있는데 예, 다 설명을 못 해 드리니까요. 예. 그 공고 내용을 잘 보시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그러니까 5월 18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 둘 이하의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1단계 우선 공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2단계 자녀 공급 들어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5월 18일 현재 혼인 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 쭉들 있죠.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 재산 보유 기준도 있으니까 예, 공고 내용을 꼭 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이제 소득 기준이 있죠. 예. 그래서 예, 가구당 월 평균 소득 비율 이렇게 있고 뭐 70% 수준, 100% 수준 이렇게 쭉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있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신혼 희망타운 이동탄 신도시에 들어가는데 이 동탄역이 여기입니다. 동탄역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은편 쪽이 이제 산도 보이고 경치도 좋고 또 이 안쪽보다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이 트램라인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은 동탄역까지 가는데도 좋습니다. 이 조감도에서 보다시피 세대 구성이라든가 단지 구성도 아주 이쁘게 잘 돼 있어요.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 애를 낳으면 친구가 많이 생긴다. 왜? 신혼타운이니까. 자다 보면 한 명씩 더 생김, 옆집에서. 그러다 보면은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단점. 뭘까요? 이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 보내기가 경쟁률이 세질 수 있음. 그죠? 그런 건 감안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동탄 2 신도시 신혼 희망타운 A104블록에 들어가는 거 추가 모집 말씀드렸어요. 추가 모집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냐고요? 현금 9천에서 1억 정도 갖고 있는 분들 신혼부부 이참에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동탄 2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 또 다음에 저기 뭐냐 광교 신도시 또 상현동 분당까지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평택 이쪽에 직장이신 분들 신혼부부들 또 앞으로 이쪽으로 회사가 옮겨지는 사람들 여기에 자영업하고 계시는 분들 이때 이제 한번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청약 나오면은요 계속해서 올려 드릴 거고요. 청약에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 또 부동산 보유부동산 팔려고 하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 또 사야 되는데 이거 사면은 돈이 될까 아니면 꼬라박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죠.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겠는데 상담 내용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동탄 이 신도시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이 태어나는 곳 신혼 희망타운 청약에 대해서 정보 제공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